올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박은여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월드컵 16강을 해볼 건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로 타파스입니다. 네, 스페인에 오시면 타파스들 많이 드실 텐데 뭘 먹어야 될지 뭐가 유명한 건지 모르실까봐 저희가 추천을 해볼 건데 오늘의 테마는 그거예요. 뭐요? 하나만 사 먹을 수 있어. 내 주머니에 돈이 딱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를 주제로 테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빵콘 토마떼 대 하몬이에요. 아 시작부터 아 어려워. 아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스페인 왔을 때 빵콘 토마떼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조금 먹는 사람마다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먹냐면 빵에다가 토마토 자른 단면을 비벼요. 마늘이랑 단면만 비비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가른 거를 그냥 덩어리를 올린 건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미지 나오는 것 같은 거. 저렇게 이미지처럼 먹는다. 가른 걸 덩어리를 올린다. 그러면 먹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로 판결해 주세요. 제가 구해온 이미지로. 하몽을 먹어야죠. 아 하몽을. 빵콘 토마토는 한국에서도 해먹을 수 있어. 인정. 일단 값이 너무 달라요. 값이 또 다르고 한국에서는 하몽 좋은 거 구하기 힘드니까. 맞아. 인정. 인정이고요. 저도 빵콘 토마토를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저걸 왜 굳이 식당에서 사먹지? 돈이 너무 도나? 이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제 집에서 빵콘 토마토를 해먹었어요. 아 진짜? 왜 한 번도 안 해먹었어요? 근데 저렇게 갈아서 해먹었어요. 강판에다 갈아서 해먹었는데 아니 이거는 여전히 그래요. 아 집에서나 먹지. 식당에서? 맞아. 저도 그래서 한원. 한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썼어요. 그냥 한원. 두 번째는 깔라마리 대 크로켓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왜냐면 제가 튀긴 거야. 저의 이제 엑스 페이보릿이었고 요즘은 새로 좋아하는 또 튀김이거든요. 일단 튀김이야. 튀김. 왜냐면 깔라마리는 어딜 가든 괜찮아요. 맞아. 그런 맞아. 어딜 가든 괜찮아. 중방은 척. 근데 좀 안 좋은 거 쓰는데 냄새가 좀 나고. 크로켓다도 냉동 안 쓰는 집은요 진짜 맛있고. 크로켓다는 좀 비싸게 파는 데는 막 한 회 2유로씩 파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 맛있는 거고 먹고 눈 커지는 맛. 진짜 맛있는 거고. 근데 저는 깔라마리를 진짜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는데 요즘 안 먹고 시키려면 저는 요즘에 크로켓다를 많이 시켜요. 저도 실제로 식당에서 크로켓다도 많이 시키거든요. 한국 크로켓다. 근데 깔라마리도 좋은데? 깔라마리는 진짜 괜찮은 막 해산물 식당이나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튀겨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고 맞아. 크로켓단은 약간 실패가 없다고 해야 되나? 크로켓단은 진짜 거의 실패 안 해봤어요. 일단 그 짠맛이 있어서. 근데 깔라마리도 한국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징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갑오징어 쓰잖아요. 스페인에서 아씨 고민이네요. 저는 하나만 시킬 수 있다. 지금 내 수중에 이거밖에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저녁으로 타파스랑 맥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깔라마리스로 10유로 하나 시킬 수 있어, 한 접시. 근데 크로켓단은 몇 개 못 시켜. 그니까 나는 근데 그거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양으로 갓상비로 해서 깔라마리 가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가 맥주랑 지금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깔라마리. 크로켓단은 내가 이미 딴 데서 뭐 먹고 왔어. 그리고 이제 맥주랑 뭐 입가심 할 거, 할 게 있어야 돼. 그럴 때 크로켓단. 아니면은 막 시키고, 아, 뭐 하나 더 시킬까? 진짜 요만큼을 더 추가하실 때 크로켓단 이제 크로켓단만 단품을 해서 맞아. 크로켓단은 조금. 시켜봤자 진짜 네다섯 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 6유로 막 이렇게 받으니까 대부분 6유로. 네다섯 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씩 조각으로 시키는 거. 크로켓단은 잘하는 집 가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맞아. 진짜 맛있는데 양으로 생각하면 깔라마리가 조금 더 배가 찼나? 네, 네. 그럴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 그러면 깔라마리를 가겠습니다. 전 이거 고민 안 해요. 저는 감바스. 아 일단 뭔지 말해야 돼. 안초와 감바스를 아세요라는 건데 왼쪽은 이제 그거죠. 엔초비. 네, 엔초비. 큰 멸치. 멸치? 멸치 짭짤하게 약간 엄청 짜죠. 근데 이거가 들어간 음식은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는다? 그것만? 맞아. 저는 일단 저렇게 안초와 저렇게 팔 때 식당에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부터 킹받아. 저게 뭔데? 저렇게까지. 근데 저거 저렇게 하기 힘든 거 알아요? 저거 지금 다 부서져. 맞아. 이거 좋은 거야. 엄청 신선한 거야. 근데 킹받아 저거 먹는 게. 안초와 파스타나 뭐 안초가 들어간 올리브나 이런 거 진짜 좋았는데 안초와 먹는다? 근데 사실 저 한국에서 맥주 마실 때 안초로 막 가리비 젓갈이나 오징어 젓갈 막 이렇게 먹긴 했거든요. 근데
돈 주고 사 먹는 나무는 맞아. 안초비도 저 말씀하신 것처럼 파스타 좋아하고 뭐 올리브 드라고 저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피자 먹는 거 진짜 못 참겠어. 갑자기 먹다가 짠맛 들어오잖아요. 그 거기만 엄청 짠. 그거를 조금 작게 계속 잘 해쳐가지고 잘 균등하게 하면은 괜찮은데 저렇게 덩어리를 그러니까. 갑자기 잘 먹다가 짠 먹으면 한짠 먹어. 간맛살 아이유는 뭐 이미 검증이 돼가지고 한국인들 보는데 실패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싸요 훨씬 식당에서. 그래서 간바스가 훨씬 낫다. 싫은 거 그냥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맞아. 이거를 먹고 빵 시켜서 오리를 찍어 먹고. 찍어 먹고 딱 이거다.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 이거 빡센데? 안 빡셉니다. 저는 피미엔터의 파드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모르시요. 저는 모르시요. 왜냐면 피미엔토 데 파드론은 진짜 맛있는 집 가면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별로 신선하지 않다 가면은 튜브에 쓴맛이 되게 많이 끝에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고추. 그러니까 고추에서. 그러니까 고추 바이 고추. 개인적으로 메르카도나 고추가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 저는 유일하게 제가 집에서 해먹는 타파스가 피미엔토 데 파드론. 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해먹어가지고. 진짜? 지금 꽂혀가지고. 전 지금도 냉장고에 모르시아가 있어요. 근데 모르시아도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저는 쌀이 엄청 들어간 모르시아 많이 들어가고 고기가 많이 들어간 피 순대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저는 쌀 들어간 것보다는 고기가 많이 들어간 모르시아 좋아요. 저는 저거 지금 이미지는 딱 저거. 저 지금 이미지 많이 들어간 모르시아. 저 여기서 슈퍼패스 쓸게요. 피멘토 파드론. 슈퍼패스 한 번씩 쓰기로 했고. 저 슈퍼패스. 아니 네. 피멘토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맛있죠. 진짜. 뭔가 살 안 찌는 것 같고 맛있어요. 모르시아는 어쨌든 뭐냐면 순대 같은 거야 진짜 말한 것처럼 순대.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부감 없이 드실만한 것이죠. 어느 나라든 다 있잖아요. 내장에다 피 넣어갖고 해먹는 거. 굉장히 맛있고요. 피멘토 데 파드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 스프가 만났어. 어떡해. 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까이오스와 쌀머레고 만났습니다. 정리하자면 까이오스는 내장이랑 이런 구성물들 그리고 모르시아 넣는데도 있고 그건 다른데 하여튼 내장류를 넣고 진드가 계속 끓여서 먹는 그런 스튜 같은 거고 쌀모레고 요즘 제가 쌀모레 꽂혀가지고 저도 더우니까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메리카도나에서 쌀모레 하나 사갈까? 이랬다가 아니야 오아야 그래서 그냥 왔는데 까이오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스페인 국밥? 근데 쌀모레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설명을 드리자면 가스파초랑 쌀모레오가 있는데 가스파초가 토마토 오이, 마늘, 양파. 양파 넣어서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먹는 약간 뭐라 하지? 한국의 오이 냉국? 냉국. 미역이랑 오이 냉국? 그런 거고. 쌀모레고는 거기다 이제 빵을 같이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좀 더 꾸덕한? 걸쭉한? 걸쭉한. 근데 저 토핑이랑도 먹는 맛이 있거든요. 맞아, 스케일러니랑. 그게 지금 계절은 전 솔직히 쌀모레고. 까이오스. 까이오스는 진짜 가끔씩 너무 느끼한 집이 있어요. 저 내장이 저는 아 원래 느끼해 그거 아니 언니에서는 이거 한국의 맛인데 같은 생각으로 잘 먹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마드리드 식당에서 시켰다가 진짜 거의 안 먹고 버린 적 있어요. 근데 까이오스는 진짜 소세지만 그거 입술 끈적해지는 맛이죠. 저 지방과 젤라틴의 섞여진 그래서 맥주가 막 계속 땡기는 한 입 먹고 맥주를 씻고 한 입 먹고 맥주를 씻고 까이오스는 어쨌든 저는 실패한 경험이 한번 있고 그리고 아 근데 둘 다 슈퍼에서도 살 수도 있어 심지어 그죠. 근데 까이오스 슈퍼에서 사봤다? 네. 전 안 사봤다. 살머레만 사봤다. 저는 많이 사봤다. 전 살머레만 산다. 이게 너무 겨울에 먹으면 좋은 거라 여름에 근데 지금 여름이 지금 여름이라서 저 요즘 살머레와 서둘이라서 모든 브랜드 지금 다 사먹고 있거든요. 살머레로 가시죠. 네, 살머레로 가요. 여름 복표 받아서 여름이라서 어떡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피로네 스프리토 이거 그 조그마한 뭐라 그래 꼴뚜기 쭈꾸미? 쭈꾸미 그거 튀긴 거거든요. 한 요만하죠. 큰 데가 이만해. 그죠? 숟가락으로 막 퍼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리고 핀초스는 핑거푸드. 광범위한데.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대결인 게 스피로네스는 단품이잖아요. 핀초스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오징어를 올린 핀초스도 있어. 그치? 하몽을 올린 핀초스도 있고 그냥 닭다리를 올린 핀초스도 있고 이거는 대결이 조금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의 의중은 핀초다? 아니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거. 저는 핀초 먹을 때 밑에는 빵을 안 먹어요. 그치. 바게트 빵이 너무 싫어. 찌리겨. 맞아. 제가 강력하게 치피로네스를 고르려고 했었어요.
치피로에서 제 최애고 숟가락을 퍼먹으면 진짜 치킨 먹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나고 진짜 맛있고 핀초스는 일단 저 이미지에 나온 수준인 핀초스를 먹으려면은 돈 꽤 내요. 그렇죠. 아니 원래 뭐 간을 먹으면 하는데 있긴 한데 일단 빵 먹다가 비자. 저는 다 먹고 난 접시를 보면은 저 꼬지가 남고 그 다음에 바게트 빵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안 데워주는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양하고 싸게 먹으려면 핀초스인데 맛으로 치자면 치피로네스가 실패가 없죠. 그리고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저 튀김옷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게. 맞아요. 치피로네스는 한 뭐 한 500g씩 막 해가지고 라빠라데도 이제 500g씩 튀겨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핀초스를 이기고 넘기고 아니, 개인적인 입맛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감자를 먹었어. 이거 아니 뭔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이상이 와, 듣고 뭔가 이해하고 있어. 빠따따들이 붙었어요. 감자들이. 감자들 이거 두 개는 저 거의 스페인 사람들의 자존심인 음식이거든요. 진짜 그니까. 자존심? 그러니까 거의 김치 수준. 그 김치인데 하나는 겉절이고 하나는 뭐 이런 건데 종류가 다 김치냐 겉절이냐 아니 뭐 이런 건데 와. 토르티아 빠따따는 이제 한국 그 스페인식 계란 오믈렛이고 빠따따 브라바스는 감자튀김인데 이제 길다란 게 아니죠. 감자튀김에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조금 매콤한 자기들 말로는 매콤한 소스를 뿌렸다고 하는데 아 매콤하진 않거든요. 근데 무조건 빠따따를 시킬 수 있어. 그럼 저는 브라바스 시킵니다. 브라바스? 저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토르티아 저 빠따따스가 약간 찍먹 부먹처럼 여기도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반숙이냐, 반숙이냐, 완숙이냐, 양파를 넣냐, 양파를 안 넣냐, 감자 양파냐, 감자 양파냐 이걸로 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숙 좋아하고요, 양파도 안 해, 단맛, 양파 단맛이 필요. 근데 제가 까미노 할 때 아침밥으로 또르띠아를 진짜 질리도록 먹어서 저는 이제 또르띠아 싫어요. 저는 또르띠아 둘 다 좋은데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요. 배 채우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브라바스. 저는 브라바스 시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진짜 막 배가 굶주렸다? 그러면은 또르띠아. 또르띠아 시킬 것 같아. 그치? 배가 내가 너무 고파. 돈 이거밖에 없어. 그럼 또르띠아 해가지고 배 채우고 나올 것 같고 맛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빠따따 브라바스 갈 것 같아요. 저는 브라바스. 브라바스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또르띠아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은 까미노 할 때밖에 없어요. 또르띠아는 솔직히 슈퍼에서 자주 사 먹거든요. 왜냐면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차갑게 좀 먹어도 맛있어요. 아리가이드님도 뒤늦게 오셨습니다. 사장이 있어서 이제 우리 1대1로 맞짱 못어요. 1대1로 맞아. 무조건 2대1로 가는 거였어. 자, 골라.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골라긴 했는데 한번 말씀이나 해보세요. 빠따따 브라바스. 말라 보시오. 1번 없어요. 에이, 왼쪽 여기 계세요. 빠따따 브라바스. 왜요? 맛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스가 맛있었어요. 투표 다 거기 갔어요. 그럼 마지막 16강 마지막. 와! 아, 저는 골프. 아니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뭘 안다니까 지금 사이트는. 아니 이걸 두 개가 16강에서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게 나 너무 짜증이 나는데. 골프. 저는 골프. 근데 아 우리 차이가 뭐냐면 한글밖에 못 시켜.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떡바스 중에 가장 저렴한 거랑 딱파스 중에 가장 비싼 게 나왔어요. 10유로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는. 근데 봐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봐. 10유로가 있어. 10유로 어치가 먹는 거야. 아세요? 10유로어치. 골프 10유로어치. 이렇게 생각해. 골프 10유로면 진짜 거의 시시코너 수준이지. 10유로. 저거에 3분 1만 나오면. 근데 꼭 하나만 먹어야 돼요? 세 개를 좀 안 돼. 안 돼. 진짜 하나. 그래도 저는 골프. 그러니까 저도 골프를 먹겠어요. 아, 그 2대1이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뿔뿔을. 진짜요? 왜? 그냥 별 맛이 안 나요. 진짜요? 아, 달잖아요. 그 뿔뿔 문어만의 그 다리의 단맛 있잖아요. 다리의 단맛. 그거 저는 그 맛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리고 밑에 깔아주는 감자가 킹받아. 진짜요? 저 감자 안 먹어요. 그니까 내 그거 감자 싫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감자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감자는 그냥 접시. 접시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물에 젖은 듯한 그 촉감이 싫어요. 감자도 약간 너무 가잖아요. 그게 싫어. 우스러져. 근데 그 문어가 완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그 식감도 싫어. 진짜요? 한국의 문어 그거 뭐죠? 문어 숙회. 숙회. 그 쫀득쫀득이 없고 약간 이게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 입에서 녹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왜 한국에 있는 문어 숙회는 질기
시키다 보니 껌 같은 게 혹시 뭐 왔는데 이거는 진짜 왕 없어지니까 너무 없어지니까 20유로 갑자기 없어지니까 한국 한국 문어는 그냥 약간 턱이 아파요 먹다 보면 진짜 아세이토나 올리브도 맛있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 아, 김치야 김치 옵션에 그 식당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식당 얘기 금지 얘 말 길어져 말 길어져 장어가 살 거니까 근데 이것도 올 아세이토나도 한국에 있는 김치처럼 종류가 진짜 많은데 씨가 있냐 없냐 크기가 크냐 작냐 안철 넣었냐 말았냐 뭐 식초를 넣냐 그러니까. 안 넣냐 김치가 진짜 많죠 그리고 갈색이냐 아니냐 뭐 진짜 종류가 너무 간혹가다 그 아삭한 아세이토나 그게 저 너무 진짜 좋아 저도 그 진짜 좋아 아삭아삭한 거 그럼 진짜 사과 같은 아삭함이 아니라 생각보다 물렁하지 않아? 씹는 맛이 주로 큰 엄청 큰 초록색 올리브 초록한 거 근데 갈색도 맛있어 갈색 갈색이지 입에 들어가면서 좀 흩어지는 맛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류 다 포함해서 해요 얘는? 아니에요 우리 이미지에 아니에요? 나오는 걸로 저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저거 타임 있고 저거 월계수 딱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 딱 튼실하겠어 진짜 근데 이미 어차피 둘 다 뿔뿔 할 거잖아요 저것도 맛있겠다 제 아세이토나 편들어진 척 하지 마시고 뿔뿔 넣어 아니 근데 아세이토나는 제가 좀 참았거든요 아 진짜요? 레몬 아세이토나고 아 근데 맛있는데 그래도 한 끼만 시킨다면 문어를 붙였어 문어냐 오징어냐 튀김이냐 그리고 저는 그냥 삶은 찐거냐 저는 뿔뿔입니다 네 비교가 안 되죠 나는 가격부터가 다르고 난 깔라마리 아니 가격 이게 안 된다니까 10유로 사 먹을 수 있는 거 사야 되니까 그냥 꿀꿀 할게요 근데 저도 꿀꿀 10유로 왔지 왜냐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약간 유명한 후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후보들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잠깐만 네. 둘이 미리 뭐 연합하고 아니야 저는 안 했어요 꿀꿀로 가자 저는 미리 안 보고 왔습니다 파파스 뭐가 있는지 알긴 하죠 맛있겠다 알겠어 그러면 어차피 두 표니까 꿀꿀로 꿀꿀 이대로 이겼습니다 근데 깔라마리가 원래 말랑말랑하죠 튀김이 안 바삭하지 않아요? 네. 그쵸?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쵸? 치킨 바삭하는 거 어디서 갓 한 거는 진짜 맛있어 응 갓 한 거 맛있어 맛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방금 튀겨서 진짜 뜨끈뜨끈한데 튀김옷이 안 바삭하고 약간 이런 공간이 거. 있죠 튀김옷하고 오징어 그 사이 공간이 맞아 근데 맛있어요 아씨 제가 슈퍼패스 써서 힘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요? 네. 슈퍼패스 쓰실 거면 8강이 마지막이에요 아시죠? 아리센터 아리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준은 썼어 이미 솔직히 이거 한국인들이 보면 당연히 감바스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피멘토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솔직히 저도 감바스죠. 고기 막 이런 거 육류 진짜 좋아하는데 피멘토는 진짜 그 당연히 감바스죠 근데 저도 감바스 아 왜냐면 제가 새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모르네 아니 피멘토 진짜 맛있는데 근데 감바스랑 붙으면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피멘토 10유로 시켜 먹으면 존나 좋아 아니요? 너무 좋아 한 박스 먹어 한 성당 너무 좋아 피멘토는 진짜 딱바스로 그렇게 나왔을 때가 딱 좋아요 진짜 제가 맨날 마트에서 피멘토 사면 얘들 왜 이만큼 밖에 안 팔지? 근데 진호님이 해주기 진짜 맛있긴 했어요 한 박스 그 나이죠 나무 그 딸기 파는 나무 진짜 그렇게 왕창해가지고 저는 그걸 반을 한 번에 먹고 싶어요 진호님이 해준 게 더 맛있었어요 그래 맛있어 내가 하니까 맛있어 그래도 나는 감봤어 저도 감봤어요 근데 사실 새우는 못 이겨 사실 한번 고백하자면 저는 스페인에서 감바스 알히오를 누가 왔을 때 그냥 같이 하고 먹는 친구 맞아요 근데 굳이? 저도 그렇긴 근데 새우가 다른 요리도 맛있어가지고 저도 새우가 있는 새우예요 맞아 진짜 조그만 새우 쓰는데 있고 이렇게 사진처럼 좋은 거 쓰는 게 있고 완전 달라가지고 그치만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요 냉동 쓰는 데가 많다는 게 흠이고 피멘토 냉동을 안 쓴다는 게 네, 어차피 오신 분들은 하지만 슈퍼패스 끝났어요 끝났어 아 지금 썼어야 돼 하먼드 치피루네스 저는 치피루네스 저도요 저 하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몬 근데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몬은 이상하게 한국 가면 가끔씩 먹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한국 갔을 때 마트에서 하몬 세라노를 9,000원에 팔더라고요 이만큼을 손 떨려고 하는데 세라노는 무슨 맛이 없어 이미지 보면 세라노 아닌 거 아니에요 이베리코 거 같거든요 색깔이 하몬은 근데 많이 못 먹어 네 마리 빵도 뭐가 옆에 뭐가 마늘지 들어가지 이거 단품으로는 치즈나 과일이나 힘들어. 빵에다 뭐가 있어서 같이 중화시켜야 되지 감사하게 봤어 하모? 두 조각 몇 장 먹어? 치피로스? 이만큼 먹을 수 있어 밥 먹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맛있게 동의? 네 식인 게 역시 배고파요 마지막 8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 얘 안 먹어봤어요 진짜? 네. 진짜? 네. 이따 집에 가면서 메르카노 나가서 내가 저거 진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냉장고에 다 바꾸기 필수템이에요 저 요즘에 여름에 두고 지금 제 집에 다양한 브랜드의 쌀모레오가
있고 집에 어제 계란을 8알을 사갈만 왔어요. 지금 저 계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계란이랑 저 계란 진짜 좋아해요. 하몬드 넣는데 저는 베이컨. 나는 이거 입어. 저는 하몬드 넣고 반숙 계란 넣었어요. 안 먹어봤지만 계란이 들어가면은 올리브를 살짝 한 바퀴 두르면은 저는 삶으래. 해먹기 좋아. 칠릴 때 먹기 좋아. 여름에 진짜 그냥 여름에는 오이는 꼭 먹듯이. 저도 안 먹어봤는데 삶으래 훌려. 왜냐면 두 개 중에는 바깥 좋아하거든요. 아니 아니 다시 되돌아 해봐. 한 개만 시킬 수 있어. 그게 우리의 테마야. 아 근데 그래. 한 개만 시킬 때. 근데 그게 있어. 빠따따는 빠따따 브라바스는 어딜 일단 시켜. 어딜 여기 스페인으로 무조건 일단 시키고. 일단 시켜. 맞아. 뭐든지 전주권이야. 빠따따랑 그리고. 바나나 무조건 해. 뭐 이런 거지. 쌀물에 뭐 그리고는 안 해. 맞아. 한 개만 시키면은. 빠따따는 그리고 감자고 이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쌀물에는 만약에 이제 파는 그 브랜드가 그거를 준다. 그러면 시켜. 근데 집에서 만들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다. 맞아. 그러면 안 맞아. 내려 리뷰한 거죠. 되게 크리미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잘 갈아갔어. 저는 안전빵으로는 빠따따 물어봤어요. 내가 한 그릇만 시킬 수 있어. 한 그릇만 타파스로 시킨다. 시키는 건 쌀물에요. 안 시키지. 절대로 안 시키죠. 브라바스 시켜. 계란은 빠따따. 브라바스 올립시다. 이 온감한 감자 올립시다. 이게 사각입니다. 저는 슈노패스를 쓰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제 못 써요. 이제 못 써요. 아 이제 못 써요? 끝났어. 맞네. 자, 뿔뽀. 뿔뽀입니다. 이래도 뿔뽀가 우승하겠네요. 우승하게 생겼어. 아, 저는 치피로 진짜요? 난 감바스가 좋은데. 끝났어. 전 새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우가 맛있어요. 어떡해. 미미냐. 튀김이냐. 튀김이냐. 한 개만 시킬 찜이냐. 수 있어. 한 개만 시킬 수 있어. 그리고 10유로를 얻을 수 있는 양을 생각해. 아 근데 그러면 양으로 생각하면 또. 아니 가격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가격 제한 있어야지. 아니 그런 식이면 계속 비싼 거만 올라오니까. 한 그릇만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뿔뿔을 시킵니다. 저는 그 갈리시안에 먹었던 뿔뿔이를 시킬 수 있어. 더 맛있어요? 여기보다? 당연한? 말해 뭡니까?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미 아연씨는 치피라네스랑 감바스 붙었을 때 이미 감바스를 넘어갔었어. 맞아요. 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새우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새우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우 없어요. 여기. 맞아요. 새우 없어요. 뿔뽀. 아, 그럼 제 의견은 상관이 없군요. 네, 저 뿔뽀. 저는 뿔뽀를 진짜 잘 안 먹어서 모르는데 혹시 라파르뜨따에서도 팔아요? 그런 데서 먹으면 안 돼요. 뿔뽀. 팩이 팔아요? 팔았던 거. 아, 저 아예 몰라요. 저는 라파르뜨따 잘 안 가요. 그리고 그 카사바뚜 옆에 있는 라파르데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봤어. 근데 똑같아요. 각이 똑같이 쓰더라고. 그죠? 위치도 똑같고 그냥 똑같이 쓰더라고. 아, 브랜드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원래 체인점이었어요. 그 다른 거 여러 가지 고기만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저 뿔뽀는 저는 그런 데서 먹는 거 조금 비추고 먹으려면 갈리시아 식당 가서 먹는 거. 아 거길 못 가잖아요 지금 대구가. 아니 갈리시아 식당 많잖아요. 아 갈리시아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갈리시아 식당을 가면 좋겠지만 거길 못 가니까 갈리시아 식당을 가면 좋잖아. 왜 마음 바꿀 거예요? 아 고민돼서요. 저는 치피로네스예요. 왜냐면 그 튀김을 진짜 못 이기고 솔직히 말하면 치피로네스는 라파르데타 같이 약간 거의 좋은 고급 음식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맛있어. 맞아. 그 말은 뭐냐? 양도 진짜 잘한 데 가면 미치는 거지. 뿔뽀? 진짜 잘한 데 가면 미치는 거지. 미쳐. 컬러 진짜 미칩니다. 뿔뽀? 서민 음식이 아니에요. 치피로네스? 서민 음식이다. 아니 뿔뽀 갈리시아 가면 서민 음식이야. 내가 진짜 갈리시아 까미도 걸으면서 그 식당 하나 보고 걸었어요 진짜. 내가 오늘 이거 먹고 간다 이렇게. 그거 먹고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먹고. 진짜. 저는 어쨌든 치피로네스. 이 둘은 진짜 맛있어. 둘 다 맛있죠. 진짜 맛있어.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되는 거야 진짜. 아리씨 이거 빨리 고르세요. 그러십시오. 뿔뽀 고를 거죠. 아니 진짜로 고민돼서. 왜냐면 뿔뽀는 맛있는데 전 또 감자는 그냥 그래요 항상. 그래 난 감자가 진짜 물에 빠진 감자 먹는 거 같아. 네, 이름에 빠진 감자. 그 감자 특유의 그 맛 있잖아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근데 그 맛이 진짜 많이 나. 감자 특유의 맛이.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찜닭이나 닭볶음탕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그 맛이 배가 맞잖아요. 아니 전 그 감자도 싫어. 진짜요? 저 감자 싫어해. 근데도 뿔뽀를 원픽을 꼽으셨네. 안 먹으면 되니까. 감자 먹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는 감자 그냥 접시입니다. 그치만 쟤도 일본데? 감자 반 문어 반이잖아요. 이름에 감자 없잖아요. 논리적이긴 하다. 이름에 감자 없습니다. 빨리 골라요 아니. 고민하는 시간을 편집해주세요. 일단 고르는 것만. 고르고 계시면 차례 끝나면 증가시 제가 아세이트하게 덮어올게요. 아니 근데 또 진짜 10유로 시키면 얘는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술이 있어요? 맥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맥주랑 먹으면 치피로네스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뿔뽀는 와인이랑 먹어요. 뭐야 그럼 뭐다 마시죠? 뭐다 먹어? 뿔뽀가 이겼어요.
먹고 이깁니까? 네, 이깁니다. 뭔가 여행에 와서 한 개 먹으면 뭔가 비주얼도 중요하잖아요. 그치. 비주얼도 그치. 중요하고 좀 특별한 거. 그쵸, 열본 사람들한테 찌삐르듯이 꼭 먹으세요라고는 실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요. 그쵸, 맞아요. 꿀꿀을 먹으세요. 저 하는데요, 손님들한테? 아, 진짜? 저는 그냥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 뿔뽀보다 뭐지, 손님들한테 삐삐에또 꼭 먹으라고 해요. 맞아, 맞아. 어떻게 보여줘? 이게 제가 사갖고 온 건데 메르카도나라고 해서 약간 여기 이마트? 맞아. 한국의 이마트 같은 건데 하나는 할라피뇨. 아, 달라요? 하나는 할라피뇨고 여기 가운데 할라피뇨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레몬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레몬 들어간 게 진짜 맛있어요. 잠깐. 이게 할라피뇨예요. 아, 이게 할라피뇨예요? 응. 색깔 좀 다르네. 얘가 좀 더 밝은 색이다. 이게 레몬 아닐까요? 레몬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레몬이에요? 모르겠어요. 생긴 게 똑같아. 뭐야, 이게 레몬이야. 맛있다. 맛있죠? 되게 상큼해. 어,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시다고요? 응. 친구가 좀 약해요. 잘 못 먹어요. 어, 맛있다, 근데. 응, 맛있다. 상큼해. 어, 맛있다. 개 맛있죠? 할라피뇨다. 어, 한국인의 그 매워요, 이게. 진짜요? 할라피뇨 맛있다. 아니, 여기는 맵다 그래서 시켜도 그 매운맛에 미음자가 안 나잖아요. 이거 매워요. 진짜요? 응. 그러니까 매운 게 할라피뇨 맵고 치면 맛이에요. 딱 맛있어. 아, 이렇게 혀 한 대 치는? 맛있어. 빵 먹고 싶다. 둘 다 맛있다. 저는 고기. 어, 고기. 고기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근데 짜긴 짜요, 그죠? 응, 짜지 당연히. 맛있죠? 맛있다. 이거 파스타에다 너무 진짜 맛있어. 쫓아가지고. 둘 다 맛있어. 아무튼 결정. 뿔뽀 했잖아요. 뿔뽀 했잖아요. 뿔뽀 확실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한 개만 드시라고 할 때는 뿔뽀를 했네요. 왜냐면 또 사진이 안 나와요. 우승은 되게 맛있게 나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뿔뽀를 다들 드셔보시는 걸로 하고요. 아니 여기 나온 거 다 먹어봐야 돼요. 맞아. 맞아. 솔직히 16개 고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응. 뭘 탈락시키고 뭘 버리고 할까를 고민하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16개만 고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스페인의 타파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드셔보시고 사실 제가 여기서 뺀 거 있어요. 뭉치셨나요? 의도적으로 뺀 거. 맞네요. 꿀대고 안 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아 맞네. 꿀대고는 약간 뭐랄까 결이 더 안 따져야 되나? 응.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거랑 솔직히 꿀대본 타파스라고 하면 안 돼요. 식사 요리예요. 요리예요. 그래서 뺐어요. 의도적으로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왜 꿀대고가 안 나올까 하는 분들 그럼 그냥 드세요. 맛있어요. 솔직히 꿀대고 진짜 맛있어요. 비싸고 진짜. 맛있어. 그럼 이렇게 1등은 뿔뽀라 알라 가이에가 1등을 한 걸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 만나요. 스탈라이고 안녕. 스탈라이고.